비싼 곳에서 홀로 있어요. 맑은 날씨 날 날아올랐죠. 꿈속에서 봤던 신기한 물건. 연대자에게로 평화가 밑에 속에서도 성실하게 지킬 뿐이라고 내일 속에 태양이 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가까운 곳에서 떨고 있어요. 두번 다시 난 놓지 않아요. 꿈속에서 봤던 신기한 물건.
listen to anybody's advice. Just do your own title.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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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우선 생김새는 이제 제가 오늘 입고 온 빨간 티셔츠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색 조합이라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소리는 역시 팬더 텔레캐스터는 팬더잖아요. 팬더 텔레캐스터 특유의 굉장히 찰진 사운드가 제 손에 잘 붙어 나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요즘 집에 이제 다른 팬더 텔레캐스터 악기가 저한테 있는데 그 악기를 사용해서 집에서 굉장히 뭔가 락킹한 곡들을 많이 써보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친구는. 일단 재즈마스터라는 악기에서 이런 컬러의 피니쉬를 보기가 어려운데 이번 라인업에서의 이 플레임 메이플 탑이 굉장히 예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리듬 서킷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거를 없애고 픽업 셀렉터를 이렇게 위치한 거가 그런 게 연주할 때 굉장히 편한 어떤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했고요. 픽업의 사운드가 굉장히 명료하고 깔끔한 연주 톤으로 나와서 메이플 내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깔끔한 연주가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선 원래 실리카겔에서도 재즈마스터를 이용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 곡들을 계속 작업할 때 굉장히 어떤 좋은 다른 어떤 조금 모던한 느낌의 재즈마스터로서 잘 저희 실리카겔 곡에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은 저는 실리카겔 팬분들이시라면 많이들 알 텐데 저는 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조금 이제 누런 흰색 요 색깔의 베이스를 실제로 되게 많이 써요. 네, 거기다가 로즈우드 넥으로 이렇게 약간 검은색과 흰색이 이렇게 싹 배열되면서 빈티지함도 놓치지 않고 그럼 이렇게 약간 깔끔한 분위기 연출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완전 제 취향이었고 그리고 알다시피 저는 이제 프리시전 베이스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재즈 베이스도 사실 녹음 때는 좀 이용을 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프리시전 위주로 치다가 4번 곡 이제 틱택톡을 연주할 때 조금 재즈 베이스를 이용하면 지금 딱 타이밍이 좋겠다 싶어서 바로 이제 프론트에서 리어 재즈 마스터 픽업으로 바꿔서 연주를 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진짜 하이브리드를 이용할 수 있는 악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공연이 두 배 재밌었다. 팬더의 소리를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클린하다고 해야 되나? 잘 들리고 그만큼 이제 되게 미세한 터치 같은 것도 잘 나오고 하니까 연주자에 따라 반응성이 되게 높은 악기라고 할까요? 그리고 예쁜 외관. 그 모든 분들의 사랑.
안녕하세요. 실리카겔입니다.